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 실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촬영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팬 소관증. 우리 집에서 촬영하는 게 마지막이에요. 아닌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왜냐? 저 자취하는 여자예요. 자취 짐 싸는 영상을 찍어 볼 것이에요. 입성.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입을 엄마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 가져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났습니다. 입을 사왔습니다. 아 힘들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이랑 이것저것 다 사왔습니다. 이것저것. 속옷 보이는 거 아니겠지? 속옷 보이면 모른 척 해주세요. 내 속옷. 아우 귀찮아. 아 더러. 막 이거 막 이것저것 다 사오고 있는데 팀티미들이 한 6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떤 팀티미가 나보고 어? 혹시 뷰티 유튜버 띠미님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어? 저 뷰티 유튜버 아닌데? 이러니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친구분이 ASMR이시잖아 ASMR 이러시는 거예요. 저 ASMR 유튜버도 아닌데 물론 콘텐츠를 ASMR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긴 하지만 그게 전문 ASMR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슨 유튜버인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만능 유튜버입니다. 아니면 일상 유튜버. 리뷰, 가끔 뷰티도 하지, 몰래 카메라도 하지, 먹방도 하지, ASMR도 하지, 방송도 하지. 되게 뭐가 많아서 만능 유튜버로 합시다. 여러분 저기 바지 산 거예요. 바지. 요새 유행하는 게 부츠컷이라면서요. 약간 부츠컷은 아닌데 조금 벌어져 있는 걸 약간 샀는데 입으니까 저한테 스키니 진이 되더라고요. 왜죠? 이거! 이거 제가 입을까요? 추운데? 곧 추워지는데? 안 입을 것 같죠? 또 가. 그리고 치마들. 찰랑찰랑. 분명히 또 봄가을 올 텐데 왠지 옷을 다 챙겨야 될 것 같은 옷을 엄청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어! 이 옷 입고 싶었는데 안 갖고 왔다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자주 입는 맨투맨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일 대비용으로 산 긴 난방이거든요? 되게 길어요. 엄청. 엄청 긴데 아 이거 마네킹이 막 진짜 이쁘게 마네킹 막 코디 해놓으신 거예요. 안에 흰티 입고 밑에 짧은 청바지 입으니까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나갈 일이 없어서 못 입었어요. 아 그리고 또 만난 팀티미들 중에서 올리브영 가는데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상태로 속으로 맛있게 가고 싶다. 어떤 찜찜이분이 감사하게 저 알아봐 주셔서 사진 찍고 왔는데 문득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뭔가 너무 내가 기분이 안 좋은 표정이지 않았을까? 찜찜이분이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언짢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상냥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드는 거예요. 부디 찜찜이가 이거 봐주면 좋겠다. 제가 웃긴 웃어서도 약간 썩소였을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여러분 과연 가을에 이런 짧은 바지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난방이나 뭐 긴 거 밑에 입을 때는 이런 거 내 허리가 너무 커 보이려나? 반바지 그리고 조금 좀 많이 짧은 반바지도 혹시 모르니까 아 모르겠다. 원래 항상 뭐 옷을 사면 에? 이거는 신발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어? 아 이거 아 맞다 신발도 챙겨야겠다. 아 챙길 거 겁나 많네. 자취 안 해! 제가 염색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컨텐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머리색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파랑색 머리에 되는 파랑색 머리에 잘 어울리는 이런 걸 샀었는데 그러다가 또 색빠지면 금발 되고 하니까 참 생각해보면 흑발이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모든 옷을 입어도 다 어울렸거든요. 물론 얼굴이 말고 머리색이 제가 그래서 요새 검정색 옷을 진짜 많이 사요. 이거 이뻐요.
이거 파인 거 아니에요. 이거 매면 돼요. 이것도 검정. 내 머리를 더 빛나게 해줄. 여기 뒤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시스루여서 시스루거든요. 그래서 안에 꼭 나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빨간색 블라우스. 이거 진짜 이뻐요. 근데 이거 안 입어. 이거 입을 날이 없을 거예요. 너무 춥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우스. 황토색. 황토색 같아요, 황토색. 황토색 비슷한 블라우스입니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 제가 고민인 게 이거예요. 이 두꺼운 가디건. 이거 두껍거든요. 이거랑 이게 엄청 두꺼운 검은색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져갈까 말까 지금 너무 고민 중인데! 안 가져와서 후회하는 것보다 가져간다 해 후회하는 게 낫겠죠? 그 두 개 세트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역시 집순이의 베스트 프렌드! 후리스! 챙겨야죠. 전 집에 보일러를 안 틀 거기 때문에. 가난한 자취생. 이것만 있으면 난 천하무적이 된다. 지금 니트를 챙길까 말까 지금 겁나 고민 중이거든요? 챙길까요? 뭐 추워지니까 챙기는 게 낫겠죠? 맞아요. 저 답정너예요. 그리고 핑크색 자켓. 또 청자켓. 오! 이거 괜찮다, 청자켓.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 산 블라우스. 이게 소매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돼 있어, 소매 부분. 소매 부분이 이렇게 리본. 이렇게 막 조여지는 거예요. 입으면 여기 이 부분이 조여지는 거예요. 와이셔츠, 아니 블라우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불편해서 안 입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 입어줘야겠죠? 양말 띠띠미가 선물해준 양말들 가져갈 거예요. 이 양말 정말 마음에 들어. 힘드네요. 완전 많죠? 뭐가 진짜 많죠? 엄청 많아요. 저기도 보면 이제 그 제가 아까 3일 개봉기를 또 하나 찍어가지고 저거랑 이거랑 제가 몇 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나 이거 가져갈 거예요. 이거. 아, 방향제. 방향제도 스타벅스 텀블러 챙길 거고요. 팀팀이가 선물해준 무드등 이거 챙길 거예요. 이거 색이 좀 있어 바뀌어요. 바뀌었죠? 쩔죠? 곧 자취를 하니까 제 뭐 서랍이라는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취를 하는 게도 본가를 되게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안 가져간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정말 감사히 다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볼펜 같은 것도 챙겨야겠지? 팀팀이가 같이 선물 보내주신 물티슈! 아, 힘들어. 그리고 화장품! 죄송합니다, 들어오셔. 자, 제가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안 했습니다. 오! 박수! 오! 헤어밴드. 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하나. 이거 프로듀스 101 할 때 어떤 분이 이거 막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제가 이거 리뷰하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산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샀었는데 못했습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거 사면 이거 가져줘요. 가져가자! 페이스 페인팅 도구들. 섀도우통. 짠. 다이소 0710이랑 그거 콜라보 했었을 때 했었잖아요. 근데 0710 여기 화장품 브랜드에서 감사하다고 선물 보내주셨어요. 전제품을 다이소랑 콜라보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0710 화장품 브랜드 전제품이에요. 다행이죠. 이거 가져가려고요. 섀도우를. 이런 거 새길게요. 되게 많죠. 이래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네. 근데 파우치 안에도 제가 쓰는 섀도우는 파우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힘들어. 우리 띠띠미들이 준 다 먹을거리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쌀 겁니다.